따스한 가정 이만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마음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세상의 모든 죄 가르치시는 주의 몸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예배해 나의 뒤를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네 다시 관승하셨으니 피로 얼굴을 눌러주셨고 십자가에 모인 곳도
신사 찬송하고 찬송하세
영국에서 두 척의 배가 남미로 한 척의 배가 떠나가고 한 척의 배는 북미로 떠나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남미로 떠나는 이 배는 동시에 항구를 출발했지만 남미로 가는 이 배는 황금을 찾아서 남미로 떠났습니다. 또 한 척의 배는 북미를 향해서 떠났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로 떠난 이 배는 메이 플라워라는 배입니다. 약 3개월여 동안의 긴 항해 끝에 혹한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이 배는 미국에 있는 보스턴 항구 옆에 있는 작은 프리모스 항구에 이 배가 도착을 했습니다. 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이곳에 도착한 그들은 배에서 내렸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혹한의 겨울에서 굶주림에서 죽어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눈보라 속에서 그들은 가장 먼저 미국 땅을 밟으면서 통나무를 잘라서 작은 교회를 먼저 지었습니다. 그들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 가운데 팔 다리를 잘라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두 다리를 절단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혹한의 겨울을 이기지 못해서 동상에 걸려서 이 사람들은 한쪽 팔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고 다리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망하지 않고 영국에서 가져왔던 씨앗을 가지고 황무지를 개간을 했습니다. 전부 땅을 메마른 땅을 갈아엎어서 그곳에 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돌아왔을 때 첫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그들은 불구의 몸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추수 감사절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이들이 감사하는 이 감사의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일곱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무엇을 많이 내가 가졌었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떤 때 감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 땅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언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다고 해서 얻는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찾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일곱 가지 축복은 분명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말씀하기를 창세전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곱 가지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명예로도 얻을 수 없고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 일곱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 이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강조하는 바가 갑니다. 지금 나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다 잃어버린 사람이랄지라도 설령 그 인생이 실패했달지라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일곱 가지 축복은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찾아온 이 축복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죄는 내가 지었습니다. 근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내 죄값을 누가 대신 치루는데 그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은 죄값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주님 몸을 드리면서 죽으시면서 내 죄값을 치루셨습니다. 값을 치루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내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치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추수감사절 오늘 맞이하면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죄 사함.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지금 익사 직전입니다. 누군가가 건져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구렁텅이에 빠져서 사망의 늪에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릴 때 예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불 속에서 지금 불길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을 끄집어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을 구출이라고도 말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죄 사함 받았을 뿐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린 이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로마서 5장 21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내가 누리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 축복을 누릴까요? 저 천국에 돌아갔을 때.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기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로 그 천국으로 곧 돌아가서 우리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이 복은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이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한시적입니다. 시한부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더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반드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도 이것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신분과 모습은 달라도 다 죽음을 향해서 한 발자국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갈 때 나는 이미 죽음이 내게 한 발짝 더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받은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 열쇠가 어디에 주셨습니까? 베드로가 그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2장 21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성전은 주님 몸이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는 나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통한 천국 축복이 그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이 어디로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베델에 왔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야곱이라는 청년이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자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습니다. 사닥다리가 두 개가 아니고 세 개가 아닙니다. 한 개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델에 있는 이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하늘이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 문이 어디 있습니까? 베델에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자로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한 구원을 주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바로 천국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바로 이 길은 누구의 길을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이란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를 들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고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의 복을 받았으며 나는 천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경은 강조하기를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실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구약 시대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못 불렀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시라면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아버지가 방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누가?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고난당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분명 이 자리에도 고난당하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지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 나는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 나에게는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한 가지를 더 소개하는 일곱 가지가 내게는 이 감사가 있습니다.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 천국의 복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게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 대단히 중요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오늘 이 여섯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잘못된 길로 인도 안 하십니다. 인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곁길로 가고자 하는데 우리 주님이 내게 곁길로 못 가도록,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평강의 길.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린 감사를 드립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한 청년은 정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 39세 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양쪽에 목발을 찍고 다녀야 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 중반에 이런 불행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했던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불구의 몸이 되었을 때 그는 입에서 온갖 독소를 쏟아내었고 그리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세상에 미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주스러웠습니다. 교회를 가도 예배가 자신한테는 반한 것이만 생기고 원망만 생기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그날 또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듣다가 갑자기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잃어버린 꿈을 찾고 그 꿈을 품에 안고 그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던 그 입술에서 계속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지체가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나는 반드시 대통령으로 나는 이 나라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던 그는 그 감사가 어떤 기적을 만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절망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드는 대신에 불평은 사람을 좌절시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지 않아도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57편 4절 말씀과 시편 57편 9절 말씀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57편 4절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을 서신 사람들 가운데 아마 열 손가락에 들어갈 만큼 훌륭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실제적으로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약 3000년 전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을 상징하는 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3000년이 흘렀어도
다윗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전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세우실 때 목동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한 이유를 소개합니다. 이 다윗은 왕으로 지명이 되고 난 후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인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역사에 보게 되면 약 15년 가까이 성경에는 3,000명 군사가 이 다윗을 뒤쫓고 있었습니다. 눈에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굴 속에 숨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습니다. 굴 속에 숨어있는 그는 성경은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4절에 말하기를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다 있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시인입니다. 다윗은 음악가입니다. 다윗은 또 악기를 많이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을 좋아했고 그런 문학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하나의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시입니다. 지금 이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이 다윗이 갇혀있는 굴을 향해서 약 3,000명의 사울이 보낸 군사들이 사막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이 잡듯이 지금 다윗을 향해서 오고 있는 위기의 순간에 이 다윗이 얼마나 긴박했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사면에 나는 불시험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배는 드리고 있어도 나를 사방에서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의 문제,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사람에서 오는 문제, 사업, 직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돌아보면 사방이 나를 포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다는 이 고백은 또한 나는 아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불길 속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 그래서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누워있다는 것은 포기한 것을 말합니다. 손을 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9절에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만민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지 사람 앞에서 나는 지금 감사를 드립니다.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다윗은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 4절과 9절 사이에 어떤 말씀이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 그랬습니다. 새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비록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어떤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고백했던 시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속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내 인생에도 지금은 불사른 자 중에 누워있지만 내 인생에도 새벽은 새나름 밝아옵니다. 새 시대는 열릴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유대 역사에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만 다윗이 굴 속에 갇혀 있을 때 사울이 보낸 군사가 굴 입구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굴 입구에 있을 때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미가 나타나서 이 굴 입구를 거미줄로 치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거미줄로 덮어버렸습니다. 사울의 군사가
다윗이 갇혀있는, 이 숨어있는 이 굴속에 들어가기 전에 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거미줄로 덮어놓은 걸 보고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 굴속에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미줄로 전부 다 잔뜩 쳐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미를 통하여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세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었는데, 그런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철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죄가 되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지금 죽음 앞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자굴이 지금 내가 들어가야 될 처지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 지키다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최소한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마땅한데도 이 사람은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간단하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미리 천사를 보내서 이 사자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 앞에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정이 감사가 있는 가정이 되십시오. 받은 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가지 축복은 그 집에 함께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보서 4장 6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 기도해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역대하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 찬송을 부르는데, 감사 찬송을 부를 때에 역대하 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감사 찬송을 가정에서 불러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감사 찬송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직장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직장, 내 사업장에서 감사 찬송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오늘 성경은 감사 찬송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화가 있습니다. 그 세계 명화 가운데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 명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노인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식탁 위에는 세 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낡은 성경책이 놓여 있고 또 먹다 남은 빵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스프 한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그 노인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는 감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많이 가졌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작게 가지고 있고 내가 많은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반드시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옵니다.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오늘 반드시 여러분이 감사의 기적 일곱 가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 번 돌리겠습니다.